강철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던데 뭐 어떨지요? 자 중앙쪽으로 크베시치 밀고 들어가는데요 수비가 일단 한번 저지 헨리 자 여기서 헨리의 돌파 수원은 위험해요 헨리의 돌파 어떻게든 밀고 헨리 헨리입니다 헨리 헨리 자 헨리가 슈팅까지 가져가지고 못합니다 오버래핑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 한 번에 자, 길게 넘어왔습니다 진성욱 진성욱 아 들어가지 못하게 끝까지 야, 팀끼리 약간 네, 네 팀끼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양동현이 안 네. 있을 때부터 이제 뛰었으니까 자 뒤쪽으로 양동현 양동현에 한번 접고 양동현 좁은 공간 아, 팀의 조직력을 다져가는 그런 울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홍명보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, 오늘은 어쨌든 히터로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경 이동현 밀어줍니다 히터제어 한다 빠꾸 아 히터제어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바꾸고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경기에서 필드골 없이 한 골만 기록되는 네. 공격의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려야 되는 거리가 맞습니다. 예. 네. 자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. 크베시치. 자 수비. 자 임기가 내려왔고요. 어쨌든 공격적으로 지금 변화를 줘야 되는데. 자 한번 차놓고. 자 스피드 경합 몹스. 임상혁. 페널티 박스 안쪽. 자 흔들어 놓고 올라갈 때 가로막힙니다. 자 이한도가 예측. 낮은 크로스. 터치아웃을 네. 만들어냈고요. 정치 선수도 많이 낮게 세진양을 바라봅니다. 세진양 주고 다시 받아서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합니다. 자 좁은 공간에서 났단 말이죠. 예. 그리고 울산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. 박산 쪽에서 터치. 그리고 오늘도 이 최종 수비 울산 전반으로 뛰어서 이동준을 바라보는데요. 해동영 이민기 머리 맞지 않았고 좋아요. 자, 김지현이 잘 걸었어요. 김지현. 자 김지현이 중앙으로 내줍니다. 아, 골대 다시 한번 어 김대중 다시 한번 받아냅니다. 슈퍼업셋 끄집어내고 있는 유건상 골키퍼 이걸 뿐이다 김민우죠 역할 오른쪽에서 김민우가 달릴 준비합니다 자 깔아줬습니다 김민우 돌아서 자 슛 다시 아 지금 허용준 선수였는데요 김민우 역을 앞에 두고 다시 원투패스 네 이한도 맞고 나가면서 오요가 롤모델인 박지민 골키퍼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자 제대로 슛! 자 수비를 맞고 나왔습니다. 다시 뒤쪽에 가져가는 전북입니다. 자 구스타보에게 경합을 시키고요. 구스타보 조진우 선수도 그렇고요. 김재우 선수도 일단 수비를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. 자 세징야가 수비 두 선수 사이에 두고 끝까지 따라서 볼. 박정수나 여름도 오늘 경기에서 좀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. 김대원입니다. 김대원 흘러나오고 신창무가 볼을. 멤버의 변화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. 예. 자 오늘 경기 전반전에 야심차게 지금 90분 내내 압박을 할 수는 없어요. 네. 90분 내내 공격을 할 수도 없고요. 앞으로 밀어두고. 조금 전에는 권한규와 공개되지 않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제치고 강상호 한번 나 뒤에서 가져갑니다. 아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인 네. 것 같습니다. 네. 자 지금 진성욱 쪽 진성욱 박스 모서리에서 일단 빼앗깁니다. 하지만 또 있어요. 진성욱 다시 돌아섰습니다. 왼발 송승민의 송승민 슈퍼파티 네. 아드리아노가 내려와서 볼터치 공 주고받고 있는 김주성 김주성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고 자 어깨 싸움에서 이겨내 게임 이 대결에서도 주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. 광주 FC를 한 번 더 알리는 그런 모습이다 자 몸싸움 자, 끝까지 따라붙고요 최병찬 했어요 최병찬 그러나 일단 두 명의 에워싸면서 양동현 양동현 아, 한번 제치고 여유 또 제치고 여유 있습니다. 양동현 하지만 이한도 선수가 입니다 예.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유효 슈팅을 상대에게 잘 안 내주고 있다는 네.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율은 많이 내주고 왼쪽으로 홍시호입니다 네 무서운 10대 홍시호입니다 홍시호 자 홍시호 홍시호 태미 짠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홍시호 네 첫 터치가 일단은 좋았고 아우 네 지금도 이한도 선수가 오늘 좀처럼 풀리지 않으니까 본인이 뭔가 좀 계속해서 만들어 보려는 임선영입니다 자 반대쪽 공을 잡아냈고요
다시 알렉스. 알렉스! 터치가 약간 길었고 광주가 수비해냈는데 대놓고 잠그기입니다 지금. 광주는 대놓고 잠그면 이번에는 접었고요. 박스 안쪽에서 샷! 골키퍼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. 네. 그래서 이 경기 정말 선제득 점이 중요하고요. 네. 자, 뺏기지 않았죠.